안녕하세요. 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재호 기자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OECD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했어요. 완전 꼴찌 그룹이죠. 하지만 부패 범죄를 막아야 할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인데요.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검찰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58.7%로 형사사법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어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검찰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현재 검찰의 모습은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없는 구조의 탓이 커요.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함께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하지만 어떤 기관에도 견제받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죠. 국가 청렴도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경우 1916년 사법집행법 제정을 통해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두고 수사 결과는 검경위원회가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가 청렴도 9위인 영국은 중대비리 수사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뇌물사건 등 특수사건을 검찰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요.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도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검찰총장의 동의하에 기소권까지 행사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어서 검찰의 권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상 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재호 기자였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만나요.